저희는 예술교육 현장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통합예술교육 현장에서 어린이 예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면서 저희가 만났는데요. 저희 셋은 다 각기 다른 전공으로 만나게 됐고, 그것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한테 감각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 다른 장르라서 각 장르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적 경험과 다양한 장르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까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점들을 고민하고 또 실험해 보면서 예술가로서, 예술 교육가로서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하나의 예술 장르 말고 통합 예술 프로젝트 참여형 그런 예술 교육을 지향하고요. 그래서 연극, 음악, 무용 장르의 특성을 다 융합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동식 교육,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교육 과정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 중점을 하고, 그리고 그 교육을 받는 그 참여자에게 예술로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주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저희의 가치가 친구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 안에 그 참여 구성원이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문화예술 교육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예술을 창조하는 예술가이자 또 향유자이자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어린이 예술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술 교육을 하면서 그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희 안에서 뭔가 관성적으로 있었던 그것을 좀 뒤집어 보고 재창조해보고 뭐 그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것을 실험해볼 수 있는 그런 진짜 연구의 기회가 저희한테 너무 필요했고, 마침 그때 은평문화재단에서 있었던 생애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가 저희한테 너무나 좀 아주 운명적이었고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더 나아가서 실험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뭐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해서 여기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 안에 고민 지점을 어린이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예술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감각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닥친 이 코로나라는 현실이 사실 좀 버거웠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닿지 못하는 이 거리가 고통스러운데 아이들은 또 어떠할까라는 어떤 고민 지점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 안에 있는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친구들과 마음껏 땀 흘리면서 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지만 닿지 못하지만 감각을 열수 있는 방법은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대면 환경 상황을 인정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닫고자 하고 열고자 하는 것을 계속 목표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교육받았던 어떤 사전적 정의를 다시 한번 해체해보고 자기화시켜보는 과정도 생각을 자유롭게 할수 있고 깨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한번 꿈이 무엇인지 혹은 뭐 사랑이 무엇인지 혹은 자연이 무엇인지 등등을 저희 예술가 안에서도 막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어떤 사이트에 이 사전적 정의는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그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자연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뭐 어떤 단어는 무엇인지를 막 적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것을 아이들한테도 한번 질문해 보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키트에 실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해봤고 또 예를 들어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뭐집 밖으로 잠시 동안 나갔다가 좀 이따 다시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냄새는 어떤 냄새인가요? 다 적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그냥 일상에 그냥 감각하지 못하고 무뎌져 있던 감각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는 것만으로 감각은 열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감각 사용 설명서라는 키트를 제작하면서 비대면 수업을 꾸려보기도 했어요. 저희는 어린이를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우리 안에 있고 그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시기일 뿐이지 모두에게 어린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예술 교육을 하면서 저희 안에 숨어 있는 그 어린이성을 계속해서 깨우게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막 이끌어내게 하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성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어린이성은 자기만의 고요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고요함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는 것은 어린이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제되지 않고 자발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감각.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린이를 만날 때마다 자유롭고 고요한 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봤을 때 또 예술가가 또 가져야 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예술 교육가이기도 하지만 예술가인 저희에게 어린이를 만나는 그 시간은 너무 소중한 사실 시간이에요. 네. 저희도 계속해서 어린이 예술 교육을 하면서 만났던 것과 이번 작업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린이한테서 저희가 좀 많이 받았어요. 원래 기존에 저희가 예술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 온 것을 꺼내서 공유하자라는 지점이 있었고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어린이의 세계에 저희가 초대받은 느낌까지 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어린이들을 예술교육을 하면서 그들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저는 좀 목격한다는 지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안에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감각까지도 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기존에 했던 예술교육의 답이 정해져 있거나 혹은 지향해야 할 것들 여기서는 좀 많이 열리면서 좀 다가가서 더 저희가 거기에 초대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지역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항상 이렇게 막 그 예술교육의 안에 그 틀 안에 이렇게 있어서 열려있는 구조 안에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뻗어나가도 되나? 계속해서 저희한테 떠오르는 영감들을 쫓아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현진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진님은 더 열려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더 열려 있는 많은 자료들, 뭐 많은 논문들 아니면 여러 리서치 자료들을 제가 저희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잘 꿰을 수 있을까가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감각이라는 주제도 그렇고 어린이라는 주제도 그렇고 예술교육이라는 주제가 너무 열려있고 또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중구난방이진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의 길을 좀 잘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것이 쌓여서 정말 좀 더 포커싱 될 수 있게 잘 찾아가는 어떤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